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SDK를 이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뭐 제가 나름대로 그 경험한 의식의 흐름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도움을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아까 보셨던 그 뭐죠? 매뉴얼 페이지, 그게 이제 기본이 되죠. 자, 이 매뉴얼 페이지를 보시면 인스톨레이션까지 우리가 했고 베이직 SDK 유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DK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례들을 보여주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3의 인프라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S3의 인프라를 핸들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S3라는 변수에다가 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정확하게는 객체를 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SDK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인프라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증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제 코드에는 인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증과 같은 부분을 좀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SDK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Configuration과 Credentials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요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예, 그 중에서 credenti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credential은 이제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보이죠. 그래서 이제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이 SDK를 사용해서 AWS에게 명령을 할때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법으로는 Using Credential from Environment Variable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환경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는 뜻인데 예, 운영체제에는 환경 변수라는 것이 있어서 그 환경 변수를 세팅하면 운영체제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요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에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그 PH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 즉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에 있는 PHP 코드 안에서 SDK를 사용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IAM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EC2 인스턴스가 할수 있는 역할, 일, 요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S3라는 것에 접근할 수 있다. EC2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역할을 선정을 해놓고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그 역할을 지정을 해주면 특별한 그 인증,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것들 없이도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IAM 파트에서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AWS Credential File and Credential Profil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작성하는 그 코드 안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AWS에서 지정해 놓은 어떤 디렉토리의 특정한 파일명으로 이런 식의 포맷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SDK가 알아서 그 위치에 그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있으면 get을 쓰고 없으면 그 다음 방법을 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하드코딩 하는 거죠. 직접 코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권장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스코드 안에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가 탈취된다거나 또는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뭐랄까요, 공인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요첫 번째 세 번째 방법이죠. 파일을 만드는 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AWS의 서비스 중에 리스트를 보시면 Security and Identi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IA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유저로 들어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유저가 몇명 있지만 여러분은 아마 하나만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미 있는 유저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Create New 유저를 하시는 게더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자, 여기다 저는 PHP라고 쓸게요.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할 거니까. 자, 그리고 Generate an Access Key for each user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를 확인하시고 Create를 누르시면 우리가 생성한 그 유저의 Security Credentials라고 하는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정보가 이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ID, 패스워드입니다. Access Key ID가 ID고 Security Access Key가 패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여러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체제에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물결을 하면 저는 지금 리눅스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리눅스가 아니라 윈도우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윈도우의 그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mkdir.aws라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저는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 안에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redentials라는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미 있으니까 전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형식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는 여기 있는 Access Key ID를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Secret Access Key를 입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요거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삭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정보를 노출하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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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credential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요 파일이 .aws라는 저의 홈 디렉토리에 특정한 디렉토리 안에 저런 이름으로 있다 라는 것이 aws와 이제부터 PHP 코드를 작성할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이 PHP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의 SDK에서도 똑같은 파일명과 디렉토리를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CLI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인프라를 제어할 때도 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따따따 AWS HTML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저는 ec2.php 파일을 다시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getting start로 가서 basic usage로 간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다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제 제가 뭘할 거냐면 제가 이제 만든 EC2 인스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EC2 인스턴스가 만들어졌는가? 라는 것을 이 PHP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목록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고 여기 예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예제처럼 아, S3라는 서비스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감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EC2를 제어하는 명령이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자,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있는 docs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본 것은 여기에 보면 external link라고 되어 있죠. API docs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AWS SDK API doc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PHP라고 해야죠. PHP로 되어 있는 SDK의 문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여기에 API Reference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SDK의 여러 명령어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로 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EC2이기 때문에 EC2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EC2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네요. 저 클라이언트를 클릭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클라이언트, EC2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네임스페이스가 AWS EC2 EC2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AWS라는 저는 객체를 만들 겁니다. New 이렇게 하고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정말 객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S 변수를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 거예요. 자, php:ec2.php 엔터를 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argument 1 passed to AW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에러가 나서 보니까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저것의 형식은 생성자의 배열을 하나 넣어주게 되어 있고 그 배열에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ec2.php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자, 배열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는 배열을 넣어주는 거죠.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php:ec2.php를 해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우리한테 띄워줍니다. 자, 그 경고를 보니까 우리가 전달한 그 배열에는 자, 클라이언트의 컨피그레이션이 몇 개 빠져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즉 필수적인 클라이언트 컨피그레이션이 missing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니까 리전에 대한 정보와 버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저 정보를 찾아가 봐야겠죠. 저 URL로 들어가 보니까 리전이 이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대한 이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EC2잖아요. EC2에 대한 지역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로 와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서울을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저걸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로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전 정보를 넣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리전은 빠졌어요. 그리고 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DK는 2015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전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저걸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는 버전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저장하고 다시 ec2.php를 했을 때 뭐가 쭉 올라가면 잘 된 거예요. API 제어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EC2로 간 다음에 EC2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제가 찾는 것은 describe instances니까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describe instances라고 되어 있는 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형태를 보니까 자, 이 인스턴스의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를 넘겨주면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근데 뭐 안 넘겨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아, 요거 EC2로 하는 게 맞겠네요. EC2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고 EC2에 자, describe instances라는 메소드를 넣어주고 메소드와 함수는 같은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instances라고 하는 변수에 담고 저는 이제 그 print instances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까 에러가 또 뜨네요. 에러가 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에러는 허용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증 정보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IAM 매니지먼트 콘솔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만든 이 유저의 권한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그 CPHP라는 사용자로 들어간 다음에 access 키가 여기 있죠. 그리고 permission으로 가서 여기에서 attach policy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Amazon EC2 full access예요. EC2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attach policy를 하면 이 PHP라는 사용자가 이제 EC2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결과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추출하면 되는 거죠. 저는 미리 코드를 작성해 봤어요. 이렇게 저 인스턴스라는 저 변수가 담고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제가 만든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요거는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하나의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만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실행을 하니까 그 퍼블릭 IP만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API를 사용해서 이 AWS의 인프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언어는 PHP이기 때문에 PHP의 경우에는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웹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PHP 코드를 작성해서 AWS의 인프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동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서나 나중에 각각의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살펴볼 거 아니에요? 파일 서버인 S3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을 S3로 다시 PHP를 통해서 보낼 때도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SDK를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서비스를 구축할 때도 바로 이 SDK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WS 위에서 SDK를 이용하는 방법을 PHP 버전으로 알아봤습니다.